전 복이 많아요. 사람들이 많이 사랑해 주거든요. 전 복이 좋아요. 맛도 좋고 몸에도 좋으니까요. 전 누굴까요? 바로 벌칙맨? 전복입니다. 바다의 산삼이라고 불릴 정도로 영양이 풍부한 전복. 그동안 어떻게 즐기셨나요? 전복 요리의 다양한 맛의 기술 들어갑니다. 오늘은 전복 요리요. 밀집된 주택가 사이 전복 요리 사부가 계셨으니.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니 지금 뭘 이렇게 열심히. 아이고 전복이네. 와 이게 지금 전복이잖아요. 와. 되게 신선해요. 근데 왜 이렇게 싱싱한 거예요 전복이? 저희는 전복이 그날 그날 이제 소진을 해가지고 그날 그날 아침마다 전복을 매일 공수를 해오거든요. 어쩐지 야 이거 삐까부터 난다는데. 아니 제가 그 이곳에 오면은 아주 제대로 된 그 맛있는 전복 요리 또 배울 수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네네네. 오늘 어떻게 전복 맛의 기술 한 수 좀 제대로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뭐 그러면 간단하게 레시피를 제가 공개를 하면서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그냥 바로 레시피 알려주셔도 괜찮으세요? 네 뭐 그냥 뭐 저희는 뭐 자신은 있으니까 이제 저희집만의 특별한 게. 야, 알겠습니다. 사장님 자신 있으시네요. 오,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는데 오늘 한번 제대로 믿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검증된 맛으로 사랑받고 있는 이곳. 전복으로 만들어지는 다양한 음식들 중에 레시피 전격 공개할 세 가지 음식 만나볼 텐데요. 전복 요리의 첫 번째 단계. 전복의 신선함은 물론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줘야 깔끔한 맛이 난다고 합니다. 하늘을 봐도 비교가 되죠? 맞아요. 잘 씻어야 되거든요. 저 손질이 어려워. 일단 제일 기본적인 전복 씻기부터 먼저 해주시면은 그 후에 제가 이제 레시피를 하나하나 해가지고 알려드릴게요. 네, 어쩐지 좀 시작이 쉽다고 했어요. 뭔가 있었네요. 네. 역시 세상에 공짜는 없나 봅니다. 오늘 전복 준비 담당 일일 직원으로 열심히 씻었는데요. 야, 만만하게 봤는데 여간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드디어 전복 준비 완료! 그 다음 순서는요? 전복을 제가 손질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네. 보시면은 전복이 보이시죠? 이제 여기가 파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위로 하면은 이제 내장이랑 같이 빠지기 때문에 내장과 따로 이제 분리하기 위해서 이제 이쪽을 찾아서 칼을 넣고요. 힘을 주면은 빠져요. 그리고 내장을 잡은 다음에 전복을 떼면은 내장이랑 전복이랑 따로따로 분리가 되는 거죠. 진짜 유심히 보니까 이렇게 홍이 파져 있네요. 네. 왜 저는 똑같은 전복을 맨날 먹으면서 못 봤을까요? 네,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유심. 알면 쉬운데 네. 모르시는 분들은 좀 힘들죠. 네. 넣으시고. 오. 이렇게 해서 네. 잡고 살살살살살 쭉 떼면 돼요. 오. 되게 간단하죠? 네. 깔끔하게 떨어내네요. 깔끔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잘 못하겠더라고요. 간단한 한 끼 식사로 손색 없는 메뉴를 알려드릴게요. 내장과 이빨을 깨끗하게 제거한 전복에 칼집을 넣은 후 각설탕 크기의 버터를 녹여줍니다. 거기에 손질한 전복을 넣고 강불로 익혀주면 되는데요. 버터 정말 맛있죠. 아니 근데 그냥 볶아도 맛있는데 버터를 또 넣으시는 이유가 또 있을까요? 전복에 이제 버터를 넣으면은 더욱더 전복의 짠맛을 버터의 구수함이 잡을 수 있거든요. 이제 밥을 준비할 차례. 송송 썬 파를 볶아 밥을 넣어준 후 여기에 바로 전복 내장을 넣어주는데요. 모래집을 제거하고 흐르는 물에 씻은 후에 활용하시는 것이 필수! 전복 내장을 밥에 섞어 잘 볶아주면 전복의 깊은 맛을 새롭게 느낄 수 있답니다. 전복 내장은 원기 회복에 좋을 뿐 아니라 아르기닌이란 아미노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어린이 성장 발육에 아주 효과적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완성된 전복 내장 볶음밥 그냥 먹어도 맛있겠지만 눈오광과 함께 즐기는 법이 있습니다. 초밥처럼 동그랗게 말아서 그 위에 버터에 볶은 전복을 올려주시고 새싹 등으로 마무리! 오늘 보는 맛도 있네요. 네. 고소한 맛과 쫄깃한 전복의 식감이 환상적으로 어우러지는 별미 중에 별미입니다. 정말 맛있겠어요. 야 이거 한입 딱 먹기 딱 좋은 안진맛있는 사이즈인데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두 개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첫 느낌은 고소해요. 고소하고 네. 단맛이 느껴진다고 해야 하나요? 비주얼 당당히 이 정도 맛이라면 네. 다른 메뉴도 진짜 기대가 돼요. 그럼 전 이제 빠지고
저의 진정한 사부님을 네? 모실게요. 어? 보수는 쉽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했던가요? 전복요리의 진정한 사부 선암년 어머님이십니다. 남다른 포스가 느껴지는데. 아 여기 계셨군요 우리 사부님이. 아 사부님의 느낌이 납니다. 이번엔 전복 껍데기 세척. 이것이 바로 전복 뚝배기 육수 비법입니다. 멸치, 무, 대파를 넣어서 푹 끓여주는데요. 거기에 전복 껍데기가 필수라네요. 아니 근데 어머니 제가 알고 있는 익숙한 재료들은 보이는데 익숙하지 않은 게 있어요. 전복 아까 그 껍데기 그게 또 여기 들어가 있네요. 네, 전복 껍데기에 눈에 좋은 성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복 껍데기를 선택하게 됐어요. 껍데기는 이때까지 버렸거든요. 전복껍데기에서 뽀얗게 육수가 나올 때까지 끓여주면 된다고 하는데요. 육수에 우선 바지락, 딱새우, 홍합 등 해산물을 넣어주고 오늘의 주인공 전복 등장! 그냥 들어가면 섭섭하죠. 껍데기까지 깨끗하게 씻어서 마지막에 넣어 2분 정도 더 끓여주면 됩니다. 듬뿍듬뿍! 깔끔하고 시원한 전복 뚝배기! 보기만 해도 속이 든든해집니다. 저 전복 3개만 먹어도 소리가 그대로 나오잖아요. 3개만 먹어도 배가 부르겠어요. 그 몇 시간 했다고 그걸 지쳐서 그렇게 해? 나는 10시간도 더 하는데. 자, 이거 한번 먹어봐. 어머님 찰지게 때리셨네. 뭐야, 어머니. 어, 저거. 뭐야? 전복 몰래. 오! 갑자기 친절해지셨어. 매콤상큼하게 입맛 돋우는 더위 사냥꾼 전복 무리가 왔어요. 먹기 좋게 전복에 칼집을 든든하게 놓으시는 그때. 여름에 아들, 또 무례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한 번만 또 와. 네. 뭐 아드님 됐어요? 아 저분이 아드님이신 거예요? 아. 딱 걸리셨습니다. 저 사장님, 뭐 하세요 여기서? 아니,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이제 무례를 실려하는데. 아니 그래 얘기를 하고 가셔야지 어디 어디 몰래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저희가 네, 이거 뭐예요? 공개할 수 없는 무례 국물이라 가지고. 아 무례 핵심 그 육수. 네네네. 아예 아예. 왜 이걸 이렇게 숨기려고 하세요? 저희가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이제 탄생한 물의 국물이라 가지고 정말 이것까지는 저희가 공개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이것만 봐주시면 지켜드려야지. 네, 감사하겠습니다. 이 노란 빛깔의 육수가 전복물의 비법 중에 비법이라고 하는데요. 오? 육수엔 물과 된장이 6:1의 비율로 들어간다는 것만 살짝 알려드릴게요. 그렇군요. 육수에 다시마와 각종 채소들을 얹어주고 큼직한 전복을 넣어주는데요. 꼬들꼬들한 전복의 식감과 아삭아삭한 채소들이 만나 환상의 궁합을 이룹니다. 진짜 맛있겠어요. 여름 더위 걱정되시나요? 어. 기력이 없으신가요? 네. 그렇다면 전복물에 한 그릇이면 싹 해결될 겁니다. 저도 참을 수 없어 바로 맛을 봤는데요. 저것도 먹었어요. 정말 코너 잘 만났어. 먹긴 하네요. 진짜 맛있는 거. 말을 해야지. 진짜 꼬들꼬들하네요. 뭐니? 소스가 숨길만 하셨네.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여름에 입맛 없을 때 먹으면 진짜 입맛이 싹 돌아올 거야. 두 분이 수개월 동안 전복 요리 연구에 매달려 다양한 메뉴와 비법들이 탄생했다고 하는데요. 그야말로 뚝심과 정성으로 빚어낸 음식들입니다. 지금처럼만 내 옆에서 항상 부티목이 돼줘라. 사랑한다 아들. 고소하고 시원하고 담백한 전복 요리 많이들 드시러 오세요.